자, 또 베트남에 오시면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요 게리 크래커 요건데요. 요게 종류가 두 개 있어요. 노란색 하나 있고 이렇게 파란색. 예.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예전에는 노란색이 좀 많이 보였어요. 그 노란색은 이제 치즈 맛이거든요. 그리고 요거 요 파란색은 지금 보시면 코코넛 크래커라고 써 있어요. 빨간색 글씨로. 이거는 코코넛 맛이에요. 그 롯데마트나 뭐 가보면은 요게 이제 사이즈가 두 종류 있거든요. 요거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. 대략 한 33,000동, 34,000동에 샀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한 1,700원 요 정도. 그리고 요거의 두 배 정도 사이즈도 있어요. 그거는 뭐 가격이 한 두어 배 정도 하겠죠. 근데 제가 노란 거는 지금 안 사오고 파란 것만 사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란 거는요. 그 사실 우리나라 다이소에서 팔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굳이 여기에서 뭐 뭐랄까요, 뭐 가방에 자리도 없는데 이거를 꾸역꾸역 밀어넣고 가져갈 만할 할만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요 게리 그 노란색 치즈 맛 그거 생각나면은 그냥 다이소 가요. 다이소에서 요거의 반만한 사이즈 정도가 한 1,000원에 팔고 있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거서 뭐 거기서 먹으면 되고 또 모르죠. 요 파란색도 이제 언제 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. 근데 요 파란색도 정말 맛있어요. 한번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그리고 이 게리 과자가 요게 이제 베트남에 와서 샀기 때문에 이거 베트남 과자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회사 이름이 여기 보이시죠? 가루다 푸드예요. 가루다. 인도네시아 항공사 이름이 가루다잖아요. 이 과자는 인도네시아 과자예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맨 아래 보이시면 여기에 글자 보이시나요? 네, 인도네시아라고 써 있죠. 네, 자와 띠무르라는 도시에서 만들었나 봐요. 아무튼 네, 일단 뜯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은 아우 열기 되게 힘드네요. 네, 이렇게 보여요. 네 개 보이죠? 네, 앞에 네 개, 뒤에 네 개. 그래서 총 8봉지가 들어가 있는데 각 봉지마다는 네, two pieces inside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, 크래커가. 근데 이 크래커가 달짝지근하면서도 코코넛 향이 정말 좋아요. 네, 근데 좀 달아요. 그리고 이 코코넛 그림에 보이듯이 요게 크래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. 왜 다이제스티브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붙어 있잖아요. 초콜릿이랑 다이제스티브랑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또 뜯어볼게요. 자, 뜯었어요. 요렇게 뜯으면은 요 안에 보이시나요? 네. 자, 요렇게 묻어 있어요. 보이시죠? 이렇게 무슨 코코넛 초콜릿 묻어 있듯이 묻어 있고요. 그 위에는 그 코코넛 그 뭐라 그러죠? 그 허연 거? 네, 아무튼 그거 과육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것도 살짝 묻어 있어요. 자,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코코넛 향이 확 들어와요.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. 동남아 느낌이 확 나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동남아 느낌은 막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그 코코넛. 너무 맛있어요.